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과 배제 기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건데요. 예, 판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잇따른 후보자 논란, 검증 부실이냐 아니면은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인 쪽에 발목 잡기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지금 뭐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또 그전에 초기에 논란이 됐던 게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은 공개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 용인의 문제가 되겠고 임금 체불 관련 의혹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또 다른 해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서 핵심의 문제가 청와대 쪽에 허술한 검증 잣대, 즉 인식의 문제라든가 시스템의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야당의 발목 잡기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이런 논란 속에서도 청와대 쪽은 결국은 국민의 여론, 국민의 뜻을 빌려서 이전에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들 때는 결국은 판단의 기준을 국민의 뜻에 뒀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민주당 여당 대표는 상당히 야당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의혹 부풀리기와 발목 잡기로 전략했다, 안타깝다라고 청문회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청와대 인사수석, 민정수석 정말로 국회로 불러가지고 검증 시스템을 따질 것이다. 시스템의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들이요. 계속 역대 정부에서 이런 인사 잡음에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특별하게 안 되는 기준은 있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좀 자료를 계속해서 보죠.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그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미처 검증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국회를 통해 듣고 또 정말 거기에 아주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임명권자의 인사권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어떤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로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사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서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에 있습니다. 도대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두 사람을 국회로 출석시켜서 왜 이런 인사 참사가 빚어지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기나 하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이르기까지 매 정부마다 인사 문제 가지고 배제 적당한 기준이 뭔가 야당이 과한 거 아니냐 또 여당은 또 무책임하나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고위공직자 배제의 기준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패널들의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하게 또 정말 이것은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기준까지 추가로 또 질문 드렸습니다. 고영신 교수님. 저는 뭐 구체적인 기준보다도 원칙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입편무방이라고 썼는데요. 현명한 사람을 세우는 데는 뭐 모방도 됩니다. 무리가 필요 없다. 자기 네. 자기 사람, 자기 편, 자기 당, 자기 뭐 학벌, 지연, 혈연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입편무방인데 저것은 은나라다라고도 하고 탕나라를 세운 탕왕이 네. 용인술에 사람을 쓰는데 가장 핵심은 이편무방이다.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코드 인사입니다. 코드 네. 인사. 이것 때문에 검증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다 봐주게 된 거야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뭡니까? 고소형 내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문제가 됐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뭡니까? 수첩 인사예요. 그 수첩에 없는 사람은 네. 그거 모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 시대 지금 시작했습니다만은 예. 이거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부터 무슨 그 리스트를 만들으셨던 모양이 그래갖고 그게 뭐 천명이 된다 무엇이 된다 그 안에가 있다 보니까 예. 대통령이 자기의 뜻과 통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쓰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그 밑에서 제대로 검증을 해야 하는데 아 대통령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밑에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른 네. 체하고 대충 봐주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어떤 그 장관 한 분은
해양수산부 장관인가요? 국민은 무슨 거리가 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인가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본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는 그래서 안 했습니다만은 가장 배제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코드 인사입니다. 네. 이 코드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정권의 인사 실패의 그 참사라고 야당 이야기하는 그 참사의 원인이 바로 거가 있는 겁니다. 네, 어느 분은 탕 은나라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나라가 안정적으로 되려면은 제야의 현인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노영희 변호사. 네, 사실 이제 인사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이 이제 한평생을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그 인사 원칙을 가지고 있대 그 부처나 그 부서에 맞는 특수한 능력이 있다면은 그러한 능력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 네. 특수한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그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된다 그런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인사 원칙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용인되면 안 되는 거 예. 혹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이런 정도는 괜찮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각 부처 장관들마다 다 인사 그 규칙을 만들어서 좀 적용을 시키게 된다면 지금 현재 지금 풀이 되게 작은 상황 속에서 어떤 정도로는 좀 유연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예, 뭐 저는 한 세 가지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병부세 그 논의 요 부분에서는 악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병력,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세금 포탈, 그 다음에 그 논문, 표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악의성이 좀, 있느냐 여부. 예. 이 부분들을 이제 많이 봐야 되고요. 좀 구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자꾸 이제 민주당의 그 표현들이 야당에 의해서 불리기고 발목 잡기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불편합니다. 현재 안기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언론에 의해서 그 많이 발표가 되고 언론 자체에 의해서 탐사 보도에 의해서 이제 불거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야당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 여당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훨씬 더 그 엄격한 그 검증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앞서 뭐 이재경 그 평론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민정수석이 수석실에서 검증을 합니다. 10수명밖에 안 됩니다. 현재 국정원 전환자를 볼 수 없습니다. 국내 정보 그 수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정부로는 경찰청 정보라인과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 법무부나 검찰이나 여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자료들을 그 종합적으로 보는데 현실적으로 이전 정부와 현 정부에 있어서의 인사교체가 명확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전 정부 내에서의 악의적인 제보들이 일어나고 예. 있는 이러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는 민정수석실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예. 극히 제한적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보자가 200개가 넘는 그 질의 질문지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러한 솔직함과 정직함들이 일부 떨어지면서 현재 그 인사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야당 시절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 예. 과정들이 있지 않으면 똑같은 표현과 똑같은 발언으로 똑같이 그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고민 역지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경 교수. 네, 인사가 정말 만사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막 나라 안팎이 시끄러울 정도의 일이 생기는 건데, 저는 그 기왕에 문재인 대통령이 5가지 부분을 얘기했고, 그럼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 부분들이 현실 적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걸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여당과 야당이 앞으로 인사는 계속될 겁니다. 차제에 미래를 보고 내일도 모레도 인사는 앞날도 인사가 될 거니까 한편 대안을 만드는 모습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됩니다. 이게 국민이 바라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제 제기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석인 국회의장이 말했지 않습니까? 취임 1주년 맞아서 영원한 여당, 영원한 야당 없다. 우리 그 역사가 보여줬듯이 그래서 지금은 여야가 머리 맞대고 현실적 대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미국의 그 인사청문 과정 같은 경우를 참고한다면 뭐 233개를 좀 더 정밀하게 더 쪼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는 작업이 지금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하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대학교의 송호근 사회학 교수께서 이 점수화를 시켜가지고 예, 1점 예. 점수 기준으로 만드는 그것도 하나 검토해 볼 만한 좋은 안으로서 참고하고 이렇게 지금은 대안을 만드는 쪽에 머리를 좀 더 모으는 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정훈 실장. 네, 저는 뭐 직무 관련 비위, 그건 아까 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가장 큰 건 이제 직무 관련성, 교육부총리가 뭐 논문 표절에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런 점과 그 다음에 거짓 해명입니다. 거짓말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안경환 후보자가 오전에 한 해명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거짓 해명이다라는 의혹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아들과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 퇴학, 1차 징계에서 퇴학을 받았는데 탄원서를 냈는데 탄원서는 학교 측이 내라고 해서 냈다. 그래서 탄원서를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탄원서의 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아들은 엄한 징계를 해달라. 그런데 피해 여학생은 좀 선처해달라 이렇게 썼다. 탄원서를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미 그 탄원서는 언론에 보도가 됐고 안경환 후보자의 표현과는 좀 뉘앙스가 다르게 탄원서를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그 부인인 그 순천한대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쭉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은 이겁니다. 예. 우리 아들 퇴학시키지 마라. 끝까지 다니게 해달라가 사실은 주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서울대학교 갑니다. 서울대학교 어떻게 가죠? 학생 기록부 전형 수시로 가요. 만약에 이것이 만약 1차 징계처럼 퇴학이 됐다 그러면 학생 기록부 전형 원서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탄원서에 낸 그대로 졸업장만 받게 해 주십시오. 예. 퇴학 안 당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갑니다. 아까 그렇게 오전에 떳떳하게 탄원서를 공개할 테니까 나는 탄원서 낸 것은 뭐 학교 측이 뭐 내서 냈습니다라는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예. 수 있는 내용이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잠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을 드시고 예. 들어야 됩니다. 얘기하시고. 이거 한마디 꼽겠습니다. 예. 대신 아니, 저렇게 뭐 해주세요. 이종근 저도 아침에 그 기자회견 봤는데 이종근 실장께서 그렇게 단언해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거짓말에 의혹이 있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단언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게 그건 예. 조금 지나간 그 취지라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런 겁니다.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학교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을. 예, 하여튼 뭐 지금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최소한 퇴학을 좀 시켜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나요? 다른 정도로 정리를 그런 하고요. 보고 예. 이렇게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정리를 하고 어쨌든 간에 이종근 실장은 중요한 배제 기준으로 거짓말을 넣고 해당 직무 관련 부분에 대해 관련 또 이제 좀 정확하게 따지자라는 걸 추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박상민 교수. 네, 이번 인사청문회 전국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인사검증의 기준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봐주자 봐주지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우리 국가적으로 또 당사자 본인은 또 개인적으로 엄청난 소모적인 싸움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그 국정기획 자문위가 네. 주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치권으로 공을 돌려서 여야가 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관련 법을 빨리 만들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지금 전에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공직수행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 공직수행과 결정적인 하자입니다. 공직수행은 그 직에 지금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점에 좀 포인트를 얻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를테면 중대한 논문 표절이다. 교육부 장관은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구체적인 기준, 결정적인 하자는 뭐냐면 그 내용을 수치화시켜가지고 A, B, C, D, E가 합해서 볼 때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예. 결정이 하자가 된다라고 말하면 아예 배제가 되는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수차시켜서 종합점수를 하고 해당 직무 관련 분야는 또 철저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맞물려서 평가할 경우에는 가부를 판단할 수가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냈던 다섯 개 비리에 대한 원천적인 배제 차원이 아니라 조금 거기다 점수화시켜서 디테일하게 그렇죠. 현실적으로 적용하자 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관련돼서